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초만 해도 사실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근에는 여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이 공급망 대량이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돌파하고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이 최근 우리 시장에는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뭐 반도체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 다들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상당 부분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의 보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송이라든지 뭐 생산이라든지 일단 수요는 살아났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공급.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시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혹여나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다수 산업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부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물류에 대한 어떤 그 물량, 다루어야 되는 물량 자체가 대폭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적체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운송 지연에 따른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생산과 소비와 시차가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면서 이 운송 지연에 따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반도체 대란이라는 부분도 어찌 보면 뭐 운송 지연이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산 지연에 따른 어떤 그 반도체 대란이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례로 지금 현재 흔히들 많이 보고 계시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래프 잠깐 보여주셔야 되면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사실상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000 밑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보시면 2000년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부분, 그 바로 왼편에 1000 아랫단까지 내려갔던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왔냐 하면요. 460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4배 이상 운임지수가 상승해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지난 밤에도 국제 유가 8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 그다음에 소비의 증가, 하지만 생산은 병목 현상을 겪게 되고 팬데믹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물류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시장 내 나오게 되면서 조선발주가 상선회사들로 하여금 조선발주가 늦어지게 됐고 그 조선발주가 없다 보니까 움직이는 배조차도 지금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근데 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조선 그러니까 배를 하나를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왜 지금 현재 이런 공급만 대량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지속될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큰 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금방 단기간에 해소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난 상황인데 저희가 수요를 줄이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이유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원인을 어떻게 조금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서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히 큰 어떤 그 위협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에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네. 우려감입니다. 지난주 시장,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어떤 그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었던 가장 큰 배경 살펴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컸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움직임, 뭐 일단 뭐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주열 한은총재 이런 얘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11월이 되면 어찌 보면 0.25가 아닌 그 이상의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상당 부분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 내지는 조심을 하라라는 메시지 이런 부분까지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그리고 물류 대란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가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세 가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비용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 그다음에 전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라는 부분이 이제 그 포함이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다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속되는 상승.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전력 부분,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난밤 $80 넘어섰다라는 네. 점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 오늘도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물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국은 물류 대란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 결국은 물가 지수에. 상당 부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공급망 대란 결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산 관점과 소비 관점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생산은 대다수가 신흥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요는 대다수 소비는 선진국 중심의 어떤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뭐 펴로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생산 신흥국과 선진국 소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물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산망 그리고 미주와 유로존을 연결하는 어떤 그 선진국 중심의 어떤 그 소비망 이런 부분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위드 코로나, 유럽은도 그렇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각종 운동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식축구도 마찬가지고요, 뭐 골프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아직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로존에서는 다 관중들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상황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급격한 소비 확대. 하지만 동남아 국가,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동,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가 된다. 급격한 소비를 생산 증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네. 현실. 상당 기간 앞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결국은 백신 보급률의 차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백신 보급률, 백신 불균형. 일례로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주 전에도 나이키의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결국은 신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베트남을 비롯해서 태국이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지금 백신 보급률 세계 백신 보급률이 평균 1차가 33%, 2차가 약 25% 내외가 되겠는데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주요 생산망 국가가 되겠는데 2차 백신 접종률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물류 대란, 생산망 공급 차질 단기간에 끝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물류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백신 보급의 불균형에 따른 공급 차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류 대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생산국인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공급망 대란에 이어서 선적 지연, 원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도 불구하고 미국 의류시장의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의류시장 4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하고 추수 감사절인 11월에는 판매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런만큼 오늘은 의류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무역입니다. 회사는 제조 OEM과 브랜드 유통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OEM의 강한 성장이 자체 브랜드인 스콧의 역기저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의 아웃도어와 스포츠 의류가 호조를 보이는 데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특히 3분기에 베트남이 2개월 이상 락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방글라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사업장은 일주일간만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데 그쳤고요. 베트남에 있는 사업장도 락다운 영향권이 피해가면서 사실상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의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면서 양호한 수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달러 매출 성장률과 매출 총 이익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어서 FNF입니다. 회사는 MLB와 디스커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이 성장하면서 1조 클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9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거둬들이면서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매출의 70%를 채웠는데요. 2019년 MLB 판권을 따낸 FNF는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망 확장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중국 MLB 법인은 지난해 2분기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60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MLB 오프라인 매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회사가 계획했던 중국의 매장 수가 250개였는데 벌써 280개까지 출점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고성장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내년에는 해외 매출액이 국내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도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 역시 3분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229%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모든 사업 부문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입 화장품 부문의 성장세가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패션과 해외 패션 부문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매출 약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해외 매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 해외 매출 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뛰고 국내 매출은 5.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비중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수 성장률이 축소될 위험은 있긴 하지만 신규 브랜드 판권 추가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의류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의류주 함께 체크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이제 백신을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지금 이미 그 비용 전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조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을까요? 네, 일단 뭐 당분간 상당 기간 일정 부분 이제 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 실제로 연말 소비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분기가 물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말 소비를 앞둔 상황에서 물류 대란, 연말 소비 시즌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FOMC나 ECB 같은 경우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로 물가를 항상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해소에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인데 문제는 신흥국들의 생산 차질, 이 부분은 결국은 코스트 푸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선진국,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의 수요 증가, 연말 소비세 증가는 결국은 디맨드 풀이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조금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생산망의 차질에 더해져서 11월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FOMC의 네. 테이퍼링 이 부분과 합쳐지게 된다면 조금 지금 심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네. 우려감까지도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가 조금 좀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망 차질 소비의 개선은 계속 우리가 포커스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생산망이랄지 물류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포커스를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경제 지표가 있을까? 결국은 신흥국의 대표 주자 중국이죠. 네. 그럼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꼭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 우리 중국 지표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점 꼭 우리 시장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소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 지표를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처럼 연말 특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다 막혀 있습니다. 유통주들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좀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유통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 보시게 되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생산망 차질은 당분간 백신 불균형이라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류 대란과 그리고 소비의 개선이 나타나는데 생산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야기는 물건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유통업종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례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유회사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 정유회사들의 주가 모멘텀 그리고 아마 오늘도 우리 시장 내 주요 정유사들 SOIL이랄지 SK이노베이션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모멘텀 가능성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소비 개선 중심에 어떤 그 포커스를 계속 가져나가야 되겠다. 특히나 유통업에 대해서 고용 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생각을 해보시면 유통업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최근 들어서 고용 확대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말 소비 개선 염두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시장 내에서 소비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구인을 늘려서 이 구인을 늘리는 배경은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고리의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그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 향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물류 대란이 나타나는 상황 그리고 생산망 공급 차질이 당분간 지속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럴 투자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공급망 대란으로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향 소비주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